지금 애들이 언니들처럼 네. 다 날뛰면 이 방송이 안 돼요. 캐릭터가 저렇고 그렇죠. 또 한빈군처럼 저기 점잖한 캐릭터도 있고 진솔하잖아요. 그렇죠. 네, 살아있는 더 이상 시키지 말까요? 아, 하지 마요. 한빈군 별로 하고 싶지 않았죠? 네. 그 봐요. 네, 한빈군은 그래 안 시킬게. 저 언니들분이 막 뭐 할 때 그냥 자식 웃음만 주면 됩니다. 자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우리 아빠 살아있네. 자 그러면 한빈이 한빈이야 그래. 자 다음 자꾸 깜빡깜빡 그래요. 왜 아이 은열 있잖아요. 저는요 엄마랑 아빠가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정말 무서워요. 왜냐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요즘에는요 엄마랑 아빠가 늙어가지고요 자꾸 깜빡깜빡해요. 근데 그 나중에는요 더 깜빡깜빡해서 아들도 까먹으면 어떡해요? 엄마 아빠가 뭘 그렇게 깜빡깜빡해요? 아빠는요 지갑을 10번 넘게 잃어버렸고요 은행 기계에서 돈 찾으려고 했는데 카드만 뽑고 돈은 그대로 두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달려가서 돈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번에는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엄마랑 제가 차에 안 탔는데요 아빠 혼자 차에 타서 쌩 출발해버렸어요. 그래서요 엄마가 어디 있냐고 전화하니까 아빠가 아! 깜빡했다 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엄마랑 저랑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지금 얘기는 정말 코미디에서는 나올 얘긴데 그게 순간 내가 아 어디 가고 내가 혼자 가고 있는 거로 그냥 순간 착각을 한 거예요. 낚시하러 가셨는지 알았죠? 네 항상 글로 낚시 가니까 그래. 문 닫고 고속도로 이렇게 올라탔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 오고 어디냐고. 근데 거기서 차를 못 돌리잖아요. 그 대교 건너서 송아가이신가? 그 송아가이시 빠져서 다시 넘어와서 횡담도에 건너편으로 가서 좀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들어와가지고 태우고 다시 아 그때는 정말 제가 제 스스로도 야 이건 아닌데 자식하고 마누라를 놓고 야 근데 왜 그래요? 애엄만 더해요. 그래요? 엄마도 그래요? 네 엄마는요 맨날 가스불에 냄비 태우고요 마트에서 뭐 산 물건은 거기에다가 놔두고 와요. 그리고 언제는요 자동차를 어디에다가 댔는지 깜빡해서 3시간 동안 주차장 안을 막 돌아다녔어요. 그때 엄마가 남의 차 앞에서 자꾸 차 키를 삑삑 누르면서 아 왜 차 문이 안 열리는 거야 하면서 막 화냈어요. 그리고요 또 저번에는요 아빠 차 타고 집에 가는데요 엄마가 차에서 자고 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막 지갑을 열면서 아빠한테 만 원을 주고 내렸어요. 엄마가 탈식한 줄 알았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옆에 계속 졸았어요. 집에 다 왔죠 주차장에. 그리고 문 소리 나고 뭐하고 띵띵띵 소리 나니까 이러더니 만 원을 주더라고요. 진짜 택신 줄 알았죠 택신. 아빠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머리 좋아지는 약 사줄게. 알겠어. 자 이번에는 말이죠 재산 안 물려줄 거야. 요 얘기할 때 어색한다는 얘기죠. 가인. 저희 엄마는요 항상 저한테 가윤아 엄마는 절대로 가윤이한테 재산 안 말려줄 거야. 그러니까 가윤이도 대학 가면 등록금도 가윤이 혼자서 내야 돼 이러세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대학 등록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제 친구들 중에서 벌써부터 대학 등록금 걱정하는 애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학 등록금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잖아요. 없을 거예요.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모한테 의지하는 자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요. 요즘 애들이 너무 엄마가 엄마 뭐 해줘 뭐 해줘 하면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그 경제관념이 없으면 나중에 당연히 엄마가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뭐 결혼도 시켜주겠지 막 이렇게 기댈 것 같아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교육을 시켜줄 거고 대학교는 너 등록금 벌어서 해 이랬더니 지금 차곡차곡 그래도 모으고 있거든요. 우와. 가인이야 엄마가 그 재산 안 물려준다는 마음 말고 또 다른 것도 뭐 안 해준다는 게 있어요? 네.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무섭다. 자꾸 의지하지 말고 의지하면 바보 된다 이러세요. 저번에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사시는 아줌마가 시끄럽게 집에 가서 놀아!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근데
놀이터는 애들이 노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아무리 놀이터이지만.